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고물가 여파가 대학가도 덮쳤습니다. 대학가 식당이 저렴하다는 건 옛말이고, 학생들은 식비를 아끼기 위해 학내 식당으로 몰리고 있습니다. 원룸과 상가는 텅텅 비었고, 상인들도 장사가 안 된다며 아우성입니다. 박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이른 아침 대학교 학생 식당에 학생들이 몰려듭니다. 첫 수업을 듣기 전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인데 비용은 단돈 1,000원. 인근 식당과 비교하면 거의 무루나 다름없습니다.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인 1,000원의 아침밥 사업인데 농림부와 강원자치도, 대학이 일정 비용을 분담합니다. 최근 고물가 여파로 이 대학에서만 하루 평균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. 아침에 수업 들어가면 항상 배가 고팠는데 이렇게 싼 가격에 물가도 많이 오른 시대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게 좋다고 생각하고. 대학가 근처로 나와봤습니다. 식당과 술집은 텅 비었고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. 왁자지껄하던 대학가의 명성은 옛 추억이 됐습니다. 점점 강대 후문 먹자골목이 장사가 너무 안 되고 상권이 점점 죽어가서 상인들,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진짜 힘들죠. 원룸은 공실이 늘고 있습니다. 보증금과 월세를 내려도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. 집세 부담에 등하교하거나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. 부모님에서 한때 생활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집에서 이제 있게 되고. 점심 한 끼에 만 원.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5.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.1%나 올랐습니다. 학생들은 캠퍼스 생활의 낭만보다는 부모님 부담을 덜기 위한 고민이 앞섭니다. 유례없는 물가 상승으로 청년들이 지갑을 다듬으면서 도내 대학가 상권은 유례없는 혹한기를 맞고 있습니다. 지원 뉴스 박성주입니다.